아니 향방잡기를 갔다 왔는데 아니 농담 아니고 우리 반지동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밥을 갖다가 밥 사람 먹을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이 아니라 개밥을 줘 자꾸 농담 아니고 그냥 미쳐버리겠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지금 2018년이야 누가 보면은 지금 뭐6.25 지금 전쟁 치고 나서 뭐 1년 뒤인 줄 알겠어 밥이 예? 밥뭐 주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그거 먹어 무슨 소불고기덮밥이거든요 근데 소불고기덮밥 맛있잖아요 예? 맛있는데 왜 그러냐 하실 수 있는데 소불고기덮밥인데 그게 이거 플라스틱 같은 게 있어 위에 뚜껑에 그거를 이게 땡기면은 갑자기 연기가 확 올라와 그리고 세워놓고 10분 눕혀놓고 10분 이렇게 20분 동안 기다렸다가 먹는 거예요 그럼 밥이 이거 있어 제가 봤을 때 거의 전쟁용 전투식량이거든요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와 근데 밥이 야채 떡이야 야채가 조금 묻어있는 쌀가루 떡이야 떡진 상태로 밥을 갖다가 얹고 거기다가 뭐 어? 그거 먹어 소고기 덮밥 같지도 않는 거 그거 국물 얹고 김치볶음 국물 얹어가지고 일단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와 농담 아니고 이제 살벌합니다 여러분들 농담 아니고 그거를 먹일 거면은 차라리 그죠 예, GS 편의점이든 편의점 가서 3,000원짜리 또는 뭐 3,300원짜리 최소 가격에 도시락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랬다는 거예좀아좀 그렇대요 예뭐 그런 의미에서 아 맛이 정말 살벌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실 어저께 제가 저녁에 그죠 어저께 제가 아프리카 TV로는 스타리그를 중계를 하고 어저께 업로드 올린다고 고생 좀 많이 했거든 제가 늦은 시간까지 진짜로 그러면서 야식을 시켜 먹은 거예요. 원래는 야식 시키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 좀 많이 받더라고요. 이 여러 가지 편집하고 시간 너무 딜레이되고 막 하는 것 때문에 이 동파구라는 거예요. 동네에 하나 생겼길래 시켰는데 먹고 남은 거예요. 남은 거를 오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들고 이렇게 좀 먹으면서 시작하려고 이렇게 좀 꺼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간단하게 좀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여러분들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예비군 6년 차예요. 이번 연도가 6년 차고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민방위는 당일치기입니까? 민방위도? 요거는 뭐 평점 말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제가 배고파서 그냥 먹는 거고. 아까우니까 어저께 먹다 남은 거. 오늘 첫끼 아니죠? 둘째 끼죠? 예. 오늘 제가 개밥 먹었다 그러죠, 개밥. 예비군 가가지고 얘 개밥 먹었기 때문에. 아, 민방위는 4시간만 앉아서 교육 가면 끝나요? 아침 7시에 가서 가면, 쌀만 하면 끝난다고요? 제일 쉽네, 그러면. 민방위가 제일 쉽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뭐 사실상 그러면 뭐 이번 것만 그냥 끝내면 끝나네요. 6년 차만 끝나면은 오케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비군 도시락 저는 맛있던데 도시락이면 맛있게 먹습니다. 제 얘기를 지금 똑바로 못 들으셨네. 도시락이 아니라 전쟁 터졌을 때 먹는 전쟁 전투식량 말이 전투식량 도시락이 아니야. 예? 도시락이면 당연히 맛있게 먹지. 여러분들 제가 뭐 입맛이 뭐 부르주아도 아니고, 예? 맨날 뭐 싹스핀 뭐 어? 뭐 고래 지느러미 이런 거 먹는 사람도 아니고, 동파육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네요, 여러분들. 동파육이 뭐 중국식 뭐 삼겹찜 같은 약간 뭐 그런 거라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뭐 전투식이냐 그거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을 쳐보니까는 뭐 6천 원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6천 원짜리가 아니거든요, 막말로. 예? 동대장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후원 아니야? 10만 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물결표 향방 잘 다녀오셨나요? 저도 6년 차인데요. 물결표 홀가분하시겠네요. 아이고 짜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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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님께서 유튜브로 신발하도와! 안녕하세요 교수님, 향방 잘 다녀오셨나요?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6년차인데요 홀가분 하시겠네요. 홀가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1년 중에 6시간짜리 8시간짜리 두 분이 더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홀가분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약간 좀 찌찌느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행히 예비군 4년차까지 그 개고생 2박 3일간의 개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음은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부대 차렷 경례 해당.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잭찌찌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 머리 중에 지금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요? 맨날 똑같은 머리인데? 예? 맨날 똑같은 머리였는데? 진짜 느끼는 건데, 특히나 예비군 분들, 군인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식사 많이 좋아졌을 건데, 예비군 분들한테 그 식사 같은 경우는 진짜 똑바로 줘야 됩니다. 농담을 하다 못해 제일 싼 도시락 업체에다가 대량 뭐 구매를 해서라도 얼마 안 하거든요. 솔직히 하나 대량으로 하면 한 4,000원 정도 하면 될 건데 밥은 똑바로 먹여야지. 막말로 진심으로 개밥 먹는 줄 알았으면 농담 아니고 진지하게 진짜로. 예. 동네에 우리 동네에 동파육집이 생겼어요. 동파육집이 희한하게 중국집이 아니라 동파육만 파는 곳이 생겼어요. 동파육 전문점이. 그래갖고 어저께 시켜봤습니다. 먹다 남은 거예요. 오늘도 안 먹고 건너뛰면은 이거 내일 전자레인지로 대파 먹으려는 얄팍한 생각하지만 이거 비린내라서 잡내라서 못 먹어요. 예. 맞죠? 모바일에 후원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소스가 약간 돼지고기 삼겹찜 같은 건데 소스가 약간 닭찜, 찜닭, 찜닭의 그 간장 소스 같은 그런 맛이에요. 약간 예측 가능한 찜닭 소스에다가 두툼한 삼겹살 고기를 갖다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약간 찜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찜닭이 아니라 찜삼겹이지. 그러니까 찜닭 소스에 삼겹살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어벤져스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벤져스 볼 겁니다. 볼 건데 뭐 스포를 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계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바로 모가지 땁니다. 예, 농담 아니고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그러지 마세요. 나는 뭘 먹지? 라면을 먹을까? 만두를 먹을까? 라면에다가 만두를 넣어 드시길 바랍니다. 만두 라면, 그죠? 그렇게 짜진 않아요. 다행히. 밥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밥을 대체할 수 있는 떡, 약 많게 먹으려고 했던 약사박에 떡을 갖다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밥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요. 밥이 땡길 때 이거 먹으면 됩니다. 떡을. 안 교수님 왜 이렇게 매력적이신가요? 영상 이것저것 하나둘씩 보고 있는데 너무 웃겨요. 반하겠어요 하시네요. 반하지 마세요. 감당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여성분들께서 교수님분들께서 저한테 좀 적극적으로 대시도 하시고 좀 반하겠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매력적이라고 하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요즘에 약간 좀 예, 좀 약간 버겁거든요. 예, 견디기 버거우니까 조금만 자제 부탁드릴게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삼각김밥 어떤 맛 좋아하세요? 삼각김밥 자체를 안 좋아합니다. 예, 어떤 맛 좋아하세요 보다는 뭐 삼각김밥 좋아하세요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삼각김밥 물론 안 좋아해요.
뭔가 그 차가운 밥알들이 엉켜붙어가지고 뭔가 그 대도 안 하는 그 조만한 그 고명 넣어가지고 밥을 갖다가 3등분으로 신경 써서 먹어야 되는 이 느낌 자체가 싫어요. 예. 안에 있는 내용물과 적절하게 믹스를 해서 조심스럽게 먹어야 되는 그 느낌 자체를 싫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 안 좋아합니다. 결혼할 나이 됐죠 이제. 뭐 이번 연도 안에 뭐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 안에 결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글쎄요. 삼각김밥. 삼각김밥을 전자레인지 데핀다? 그건 좀 약간 좀 마시면서 드세요. 히읗 히읗 히읗. 아이고 소나왕님께서 트위치로 말하노. 음료도 같이 마시면서 드세요 하시면서 홀기 달라일라 아니 샤다라염 오 체크라염 뽀라라라라라 냉장고 고고고 렛츠고 파리 나우 앤 10초 조선 10미니 갑시다 렛츠고 앤 19 막말로 개지려버려지. 콜라 들고 왔습니다. 소나왕님 예. 살바라즈 그것도 새 콜라입니다. 더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 같은 두부, 고기 같은 버섯, 고기 같은 뭐 더덕, 고기보다 맛난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고기를 좋아해요. 저는 고기 종류를. 아 따야마. 왔다마 작살나네. 작살납니다. 코카콜라는 역시 진리입니다. 면발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위장 안 좋은 사람들은 면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론 맛있는 면발 좋아하죠. 뭐 크림 파스타 뭐 까르보나라 뭐 로제 파스타 뭐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사서 찾아서 먹고 그러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이고 안 교수장님께서 트위치로 말아줘. 안녕하세요 교수님 하시면서 안 교수님장님 반갑습니다. 오이장수님 후원 52,000원 반갑습니다. 안 교수장님 자다 일어나서 생방 중인 거 보고 일어났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오이장수님께서 52,000원 우와! 자다 일어나서 생방중인 거 보고 일어났어요. 홀리 달라일러. 오마이갓. 일어난 김에 스크루퍼즈 가자야. 스크루퍼즈. 스크루퍼즈. 에이싸 하이싸 하이. 이거나 한방 드시고요. 예, 잠 좀 더 깨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모습이고요. 예, 지려버렸지. 맛이 기똥차입니다. 사람은 역시 쫄쫄 굶어봐야 배고픈 줄 안다고 점심때 예빙으로 주셨던 개밥 그릇을 한 그릇 먹었더만 어저께 먹다라면 그죠? 예. 이 동팥이 어저께 실제로 따뜻할 때 먹었던 것보다 3배가 더 맛있습니다. 미친 거죠?
결국은 시장이 반찬이다. 그죠? 예. 굿잡. 오이장수님 후원 52,000원 감사합니다. 최애하는 스크류 반지 샀다. 오이장수님께서 다시 한번 노말이잖아 노말. 최애하는 스크류 반지 샀다리에서 스프림 뮤직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스프림 뮤직님께서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안교수님 살라일라 모여주세요. 알라일라 살라일라 지마 감사 드림이 슬기 다슬기죠? 예, 다슬기는 처음이었나요? 예, 개질어 버렸고 얘가 잘랐고 마리 무비 자켓. 아이 좋아 좋아 응 좋아 지마 감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막말로 엔 아이씨 아이씨 지려버렸구요. 다림이 오늘 다절기 나왔고 다락방 나왔고 다마스 나왔고 나올 거 다 나왔거든요. 예, 저도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 이상의 다짜를 찾기가 힘들어요. 이러다가 거의 다간 나올 기세입니다. 아! 아씨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다간은 못 쓰겠네. 숨겨놓았던 다간 카드를 제가 제 입 밖으로 방금 꺼냈기 때문에 다간은 앞으로 당분간 일주일간은 사용 못합니다. 쿨타임 때문에 걸렸거든요. 예. 지려버렸지. 먹다가 리액션 하니까 아이스 에이지 가렸겼네. 제대로 들통났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농담 아니고. 예비군 훈련 잘 받으셨어요. 전 5년 전 민방위 수집 해제 됐답니다. 맛있게 드세요. 홀리게! 아이고 유니 마우스에게서 트위치로 3만 원 우와! 예비군 훈련 잘 받으셨어요. 전 5년 전 민방위 수집 해제 됐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시면서 아이고 그러면 나이가 30대 후반 최소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그죠? 40 초반까지 가능한 나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예비군 향방잡겼는데 그다지 뭐 위험한 건 없었고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동네 근처에 있는 운동장에 가가지고 한 바퀴 놀고 좀 있다가 한 바퀴 더 놀고 그러다가 한 바퀴 더 놀다가 밥 먹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질질 쌌습니다. 쌌어요 막말로. 가래 낀 거 없이 음식물 이물질 낀 거 없는 상태에서 막말로 앤 오리지널 스펙타클 서스펜서 스릴러 막말로 앤 예비군 다녀오시느라 방송은 안 되시라는데 요새 오이 많이 팔려서 기분 좋아요. 응원 한번 해주세요. 오이 내일도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아이고 오이 장수님께서 유튜브로 오마리잖아도 예비군 다녀오시느라 방송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요새 오이 많이 팔려서 기분 좋아요. 응원 한번 해주세요. 오이 내일도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오야라 살라야 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오 오돌라기 수기기가라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오 오이이이 한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오이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오이를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홀리쉣. 아이고 오이장수님 다시 한번 5만원 정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새 오이가 많이 팔리셔서 기분 좋다라고 앞으로도 오이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오이를 갖다가 팔러 다니시는 그 트럭인지 뭐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오이 트럭에 모든 오이들이 항상 나갈 때 그리고 들어올 때 마치 썰물이 그죠? 예, 밀물이 아니라 썰물이 다 빨려나가듯이 오이가 다 팔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진영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지만 안진영님 그림 잘 받으셔서 기분 좋았어요. 혹시 모르지만 동네에 계시는 혹시나 동네 지나가시다가 오이장수가 많이 계신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기 죄송한데 혹시 그 교박이 분이세요? 혹시 오이장수님 아니세요? 물어보신 다음에 맞다 그러면 한번
시원하게 여러분들 오이 사가지고 오이 팩도 하시고 오이 무침도 해드시고 그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 Oh, so much, baby. It's balalalalalalala. What the luck is cooking, Balu?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모습이니. 죄송합니다. 생각 안 납니다. 아씨. 아, 좆됐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제가 방금 새로운 걸 생각을 하려고 최대한 호흡을 참아봤는데 다음 걸 제가 생각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NG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미쳐버리겠네. 아이고, 장진영님께서 유튜브로 있잖아요. 왜? 기획님, 그림 잘 봐주셔서 기분 좋았어요 하시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진영님. 이런 말씀 뭐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뭐 드리겠습니다. 장진영님께서 그려주신 그 팬아트 때문에 사실 제가 그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올렸잖아요. 그걸 하나 딱 올렸더만 뭐지? 나 저거보다 더 잘 그리는데? 뭐야? 저렇게 그 팬아트 보내주면은 저렇게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주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 이후에 다른 교빠기 분들께서 갑작스럽게 팬아트를 그려주시고 예? 이것도 보내주시고 저것도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동안 잠시 약간의 좀 곤란함을 좀 겪었거든요. 예, 물론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사양해서 제가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누구한테 뭐죠 떳떳하게 제 얼굴을 이렇게 뭐 각색한 거를 갖다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얼굴이 아니라 정중하게 사과를 해서 뭐 이게 뭐 조만은 제가 시켰지만 예,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좀 있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정인주님께서 유튜브로 5천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안 교수님 은혁대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궁금합니다. 홀리 딸라일레. 별로 안 됩니다. 예, 음역대가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뭐 그렇습니다. 예. 아, 나 참 저렇게 말하면 또 그냥 또 넘어갈 수 없잖아. 조금 또 음역대가 그렇게 높아 올라가진 않고 사실 그래요. 소나왕님 52개 감사합니다. 왕왕로 아즈 아이고 소나왕님께서 굳이 트위치에서 수수료를 갖다가 10% 미만으로 떼가는 트위치를 쏘시다가 등급으로 아프리카를 가입해서 아프리카에서 52개 배가입 뭡니까? 예? 아프리카가 건빵인 이상해서 아프리카에서 한번 쏩니다 하시면서 팬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모습입니다. 다람쥐 감사합니다. 소나왕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 시작해라 여 뿌라라라라라 하우 여 시작해 그댈 그린 밤들이 내겐 욕심이란 걸 마음 아프게 하라 나를 택하는 떠나가 요렇게 그냥 짧게 부를 수 있을 정도? 음역대? 그죠? 예. 풀로 원곡 다는 이렇게 못 불러요. 예. 이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역대 갖고 하지 마세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껍데기만 쓰니까 스노이를 잘못 사면 껍데기 깎아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오이 떡어덩에서 쌈장 쳐서 먹읍시다. 이분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오이장수 진짜로 오이를 파시나 본가 분신시네. 아이고 오이장수님 다시 한번 또 52,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오이 도매하는데 충청권 오이 쏘리필러 오이가 쓴 거는 껍데기만 쓰니까 쓴 오이를 잘못 사면 껍데기 깎아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오이 썩어덩 해서 쌈장 쳐서 먹읍시다 하시면서 아이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인께서 방금 오이장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본의 아니게 대전에서 많이 충청권에서 판매하고 계시는 다른 오이장수분께서 오이가 많이 팔릴까봐 내심 염려도 되는 모습이 있는 모습입니다. 예, 아무튼 진심으로 오이가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팔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끼랍 쌀 뻔했어요. 형님 밖에서 알아보는 사람 많은가요? 제 친구가 저번에 사상터미널에서 봤다고 하는데 시크함과 포스가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를 실제로 실물로 보시게 되면은 그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 한교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저한테 말을 잘 못 붙이세요. 그래서 실물 보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말을 갖다가 좀
쉽게 이렇게 걸기 좀 약간 어려운 그런 뭔가 아우라 같은 게 좀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캠보다 실물이 더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거는 박수사키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이 텐션이 좋으시니까 농담 아니고 아이고 대박이들도 텐션이 업됩니다. 과학수사 CSI님께서 유튜브로 5,000원 와 오늘 교수님이 텐션이 좋으시니까 농담이 아니고 저희 교빠기들도 텐션이 업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면 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매일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이런 텐션으로 방송하고 싶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야구선수로 치면 야구선수가 타자에 매일 서가지고 맨날 홈런 치고 삼루타 치고 이루타 치고 안타만 치는 것이 아니라 삼진 아웃도 당하고 때로는 볼에 맞는 몸에 맞는 볼도 맞고 그다음 파울 아웃도 당하고 그다음에 삼진 아웃도 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뭐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거 좀 참고로 좀 부탁드리는 모습이고요. 이카하님께서 또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일 끝나고 너무 피곤한데 교수님의 가창력을 보니 피로가 확 가네요. 안기요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오이장수님께서 한 번 더 오이가도 부탁해요 하시면서 그렇게 무리한 부탁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좀 전에 마이웨이 지금 한 고속 부른 바람에 목이 아파요. 예? 오늘 스타 보기 싫습니까?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오이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전에 다시 새길 오위를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오우 쉐타라 포카라라라라 하우 쌀 뻔했고요 오지고 지리고 레디고 마마를 적당해주는 모습이구요 제 채널 오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분 계시네요 바로 모가지 썰었습니다 뭐라고요 다같이 이싸가당 예 수고하셨구요 개질어버렸지 교수님의 텐션에 저희 고시원 벽이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사람들 방으로 다 부르세요. 지금 당장 고시원 분들한테 지금 당장 제 방으로 모이세요. 다 모이시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 있으니까 지금 한번 모아보세요. 방에다가 고시원 방에다가 지금 제가 안기호 방송 보고 있는데 우리 고시원 식구들 다 부르려고 합니다. 보여줄 거 있다고 다 불러보세요. 한번 보여드리니까 용기 있으시면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할까 뭐냐 대충 그냥 자박꿈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역시 같은 세대라 락발 창법 오지지지네요 히읗히읗 교수님 홀리달라 이거 알랄랄랄라 하오 한 번만 해주세요. 아이고 자박꿈님께서 서로 말한 후에 역시 같은 세대라 락발 창법 오지지지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모습입니다. 뭐 우리 세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얀 뭐 그죠? 야다 뭐 김경호 뭐 박항규 뭐 등등 엄청 나섰죠 그죠? 예. 뭐 플라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원키 팔크님께서 US로 2달러 후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홀리 달러 일러 아라라라라라 하우 한 번만 주세요. 홀리쉐 홀리 달러 일러 요새께라 여뿌라라라라라라라 하우 됐습니까? 에 싸버렸구요. 목소리 원래 그렇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예? 방송할 때는 뭐 원래 이렇게도 하고 정상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여러가지 목소리 연출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요. 방송하려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때그때 다른 목소리 낼 줄 알아야
여러분들께 어떤 루즈함, 지루함, 뭐 좀 더 다이나믹함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천상의 방송인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음식 드실 때도 재밌게 드시네요. 설마 의도하시는 건가요? 제가 방송에서 하는 모든 눈빛과 행동, 리액션, 말투, 어조, 단어 선택, 먹는 거며 게임 연출이며 모든 것은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기 위한 노력의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먹는 것도 그냥 혼자 집에 있는데 이렇게 먹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아, 아무리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니까 맛 더럽게 없다. 작았다. 이렇게 먹겠지, 그죠?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파육이라고, 중국식 뭐 삼겹찜 같은 그런 거예요. 예. 뭐 그런데 그렇게 막 미쳐진 듯이 맛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찜닭 소스에다가 삼겹, 두툼한 삼겹찜, 찜을 갖다 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찜닭 소스에. 가격이 좀 저렴해가지고 처음 우리 동네에 생긴 집에서 한번 시켜봤어요. 17,000원 하더라고요. 예, 배달비 없이. 그만하면 뭐 찜닭 한 마리 뭐 2만원짜리 하나 주고 시키느니 한번 먹을만 하잖아요. 예, 그죠? 교수님 은퇴하시고 해설전향 하셨으면 개웃겨 설전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린 적도 있긴 합니다만 해설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페이가 세거든요. 페이가 스페이도 세고 그리고 또 한 번 일단 자리를 잡게 되면은 뭐 또는 뭐 1년 또는 뭐 길게 뭐 4, 5년 또는 뭐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철밥통이잖아요, 그죠? 사실상 자리만 잡아버리면 그러기 때문에 그 밥그릇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해요. 그래서 그 밥그릇 싸움과 어떤 그런 이권 다툼, 어떤 그런 거를 이겨내고 견뎌낼 자신 없으면 해설 자리는 목극기 세레모니 보고 싶습니다. 안 바뀝니다. 예, 그냥 단순히 뭐 이영경 아나운서가 이번에 바뀌었듯이 뭐 그 단순히 그런 바뀐 개념이 아니에요. 쉽게 해설 자리는 철밥통 그릇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밀어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스타는 먹방 뒤에 할 겁니다. 이거 뭐 먹방도 이거 뭐 제가 지금 배추하려고 아까워서 먹는 건데 한 다섯 조각 정도 먹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몇 시고 지금 10시 40분이네. 아 이거 시간 좀 남았으니까 그죠? 김동민님께서 유튜브로 3,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안 교수님 전설의 목구기 세레모니 보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유튜브에다가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싸버렸죠? 오늘 레더본캐 게임은 없을 거라고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굳이 뭐 그죠? 예, 레더본캐 뭐 게임 해가지고 명경기 보여드리고 치열하게 피터지게 똥 싸봤자 여러분들께 듣는 소리라고는 악플밖에 없는데 그죠? 예, 여러분들 하고 싶겠습니까? 예? 듣는 거라고는 악플밖에 없고 남는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는데 그거 뭐 하고 싶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예? 사람은 역지사지가 돼야 돼요. 예. 이군 지릴 때 강제로 키스해버리고 싶어요. 당신 남자잖아요. 그런 말씀 자제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상당히 거북합니다. 평상시 방송할 때처럼 할 겁니다. 원래 제가 본캐릭터 원래 잘 안 합니다. 이발도 못 털고 그냥 진지 빨고 오근이 깨물고 게임해야 되는데 별로 제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뭐 실력 비주도 아니고 며칠 전에 몇 개월 만에 한번 했더만
욕만 오지게 처먹고, 예? 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말로? 이 나이 먹고 지금 제가 방송 스타 BJ 스타크래프트를 실질적으로 하는 BJ들 중에서 제가 데뷔는도 제일 빠를걸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제일 올드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스타크래프트 방송 있잖아요, 원활하게 하고 있는 BJ 중에서 제가 제일 올드해요. 제가 제일 제가 제일 올드야. 2003년 데뷔니까. 막말로.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아무도 생각을 안 해. 그냥 단순히 전 프로라고만 생각하지. 그리고 막, 어? 졸라 잘하는 뭐 영호, 뭐 태경이 뭐 이런, 어? 수준 높은 게임만 생각하지. 아유, 다른 BJ 얘기는 가급적이면 그만합시다. 예. 그죠? 예. 그런 얘기 굳이 왜 합니까? 그런 거 찾아보면 다 나올 텐데. 찾아보면 다 나오는 데뷔 연수 가지고 뭐 그러지 맙시다. 예. 딱 봐도, 어? 딱 봐도 알 사람들은 다 알 텐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도 엄밀하게 말하면 올드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저보다 선배들 엄청나게 많고 형들 엄청나게 많고, 제가 사실 올드라고 불릴만한 정도까진 아닌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되돌려보면은 다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은 제가 제일 올드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보다 빠른 연도에 데뷔한 사람 없죠, 지금 현재 누구도. 제대로 방송하는 사람 중에 다 2004년 데뷔, 2005년 데뷔, 2006년 데뷔. 그렇죠. 기호형, 일적인 성격이랑 사적인 성격이랑 구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호형은 어떤 편이신가요? 저는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건 제 직업인 경우고, 직업군이 다르신 분들은 굳이 뭐 일적인 부분이랑 사적인 부분이랑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즐거움을 드리고 재미를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 그런 직업,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 잠깐 먹다가 못 먹게 돼. 맛없네 이거. 이거 이 집 다시는 안 시킵니다. 이거 마지막이야. 어저께 처음 시켰는데. 이 집 마지막이에요. 농담 아니고. 앞으로 먹을 일 없어. 보거트 다니엘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형 저 형 말 듣고 알바생한테 쪽 찢었는데요. 이틀째 연락이 없어요. 물결표 해했죠. 차였어요. 아이고, 보거트 다니엘님께서 유튜브로 2,000원 감사드립니다. 형, 저 형 말 듣고 알바생한테 쪽 찢었는데요. 이틀째 연락이 없어요. 헤헤, 저 차였어요. 맞습니다. 잘 아시네. 후원 1,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본인이 그걸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겁니다. 한 이틀 정도 연락이 없으면 차인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아 그렇지, 좀 심사숙고하고 나를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나 보구나, 이러면 진짜 병이거든요. 그럼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향후 5년간 여자친구 없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한 이틀 만에 아 나 차인 거 맞구나, 차인 거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본인은 1년 이내에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확률이 대략적으로 한 10%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한 1년 이내에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확률이 한 30% 정도로 올라갔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긍정적인 거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그죠? 예. 그리고 구동현 님께서 유튜브로 1,000원 후원 감사드리는 모습입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에이! 오이장수 님 후원 52,000원 감사합니다. 교수님 경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혹시 온리아콘 다크아콘만으로 한 게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힘들면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쓰기 아니면 마법 유닛으로만 경기하기. 아이고, 오이장수님께서 오마리짜라 누가! 교수님 경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혹시 올리아칸 다크아칸만으로 한 게임 해줄 수 있을까요? 힘들면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8,100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슬기 아니면 마법 유닛으로만 경기하기?
두 개 중에 하나 가볼 수 있도록 하죠. 근데 어떤 게 더 재밌을지. 올리 아칸 다카카는 제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에. 마법 유닛으로 한 경기하기 같은 경우는 보거트 다니엘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홀리 공따야 네. 물결표 30% 물결표 형 고마워요. 올리 아칸 다카칸 요거는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도. 마법 유닛으로만 경기하기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네. 요거는 프로도스가 마법 유닛이 하이템플러, 커세어, 또 뭐 있노? 아비터. 끝이네. 다카칸. 요렇게 네 개네요. 하이템플러, 다카칸, 아비터, 커세어. 네 개가 끝이네. 그죠? 딱 네 개네. 요거는 저 처음이에요. 지금 제가 방송한 일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거는 시도해본 적도 없고. 아이고 보고트 다니엘님께서 유튜브로 있잖아 도망! 홀리 뽕 따이야 30% 형 고마워요. 헤헤헤. 감사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1년 이내 여자친구를 사귈 확률이 30%라 올라갔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긍정적인 멘트는 아니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마인드 때문에 10%가 더 올라갑니다. 당신은 1년 이내 여자친구를 사귈 확률이 40%가 되었습니다. 그죠?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모습입니다.